안녕하세요. 루나세클링 한파루입니다. 2021 함양에서 열리는 함양 산삼황노아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자전거 국토종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둘째 날 천안생활체육공원에서 출발하여 세종시를 지나 대전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다시 영동까지 가는 일정을 수행했습니다. 천년의 산삼을 의미하는 1033km의 여정, 그 대장정을 밝히는 26일 수요일 아침 해가 밝았고 금일 일정과 SNS 홍보 이벤트 시상이 있었습니다. 그 경품은 바로 산삼. 세상에, 와, SNS에 사진 좀 많이 올릴걸. 전 산삼 대신에 산삼 액기스 추출물을 먹었습니다.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방역은 정말 철저히 했는데요. 아침 미팅부터 종종 전원 열체크가 이루어졌고 모든 시간에 전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진행했습니다. 두 번째 날은 첫날에 비해 어필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. 함께 참가한 려크 누나야 저보다 잘 타니까 걱정도 없고 영주피치 누나도 저보다 로드 경력이 높으시니 아 그런데 얘 또 어디 갔어. 네, 오늘 라이딩은 오리왕의 살아남기 서바이벌 그 자체였습니다. 사실 라이딩 자체가 그리 빡센 편은 아니었지만 평소 홀로 샤방하게 투어 라이딩을 즐기던 이 조류에게는 분명 힘든 코스였나 봅니다. 분명 잘 가다가도 옆에 보면 없어. 다시 나타나고 쓰러지고 다시 돌아오고 콜라 먹고 다시 돌아오고 밥 주니까 다시 돌아오고 가끔 불러주면 지금 상태 또 옆에 보면 없어. 네, 그리고 그 오리는 산삼 먹은 오리로 돌아와 결국 영동까지 110km가 넘는 장거리 라이딩을 무사히 마칩니다. 힘드니까 흘렀다. 역시 함양의 자랑은 산삼. 골골대던 오리가 되살아나서 돌아오는 걸 보니 분명 이거 효능 좋습니다. 저도 한 뿌리 얻어먹어 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산삼이었거든요. 쌉쌀하면서도 그 특유의 단맛이 올라오고 입안에 은은하게 삼의 향이 남는데 이거 좋습니다. 또 먹고 싶네요. 오늘 영상 올리고 내일 아침에 산삼 한 뿌리 부탁해야겠습니다. 그럼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. 굿모닝 라이세이브 런사이클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